오늘은 이제 신묘장구 대단히 다음에 보면 이제 사방찬 또 도량찬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방찬이라고 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이제 찬탄하면서 내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을 청정하게 맑히는 그런 이제 의식이고 그런 어떤 사방을 이렇게 찬탄하면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맑힌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이 우주 법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온 우주 전체, 법계 전체를 청정하게 맑히는 의식.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맑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깨끗하게 맑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의 동서남북을 맑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동서남북 사방 이 사방 사유 온 우주법계 전체 이게 진짜 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몸이 나라면 너무 억울해요, 인생이. 100년도 안 돼서 이거는 무너지잖아요. 허물어지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뭔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몸이 나라는 의식을 그냥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견해라, 윗바사나해라, 지관해라, 정해쌍수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가만 보면 우리가 이게 나다라는 생각 빼고 몸이 나라는 생각, 느낌이 나라는 생각, 생각이 나라는 생각, 의지 의식이 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일단은 제껴놓고, 빼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존재하면, 그냥 여기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그냥 있으면,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이 몸이 자각될 때, 우리는, 내 몸이 여기 있네, 내 몸이 자각되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을 개입시켜서 내 몸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 몸이 자각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자각된다라는 것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 몸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라고 내가 해석했던 무언가도 자각되고 방석과 엉덩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 느낌도 자각이 되고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도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사라졌다라는 게 자각이 돼요. 느낌이 올라올 때도 느낌이 인연 따라 느낌이 어떤 느낌? 우울함, 뭐 외로움, 슬픔, 뭐 질투, 뭐 다양한 느낌들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게 이렇게 알아차려져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보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내 느낌이야. 그 외로운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동일시를 해버려요, 곧장. 외로운 느낌은 그게 곧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외로움이라고 뭔가 이렇게 자각된 어떤 것이 알아차려진 어떤 것이 그냥 알아차려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 또내 바깥은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눴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긴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의식이 육입처라 그래요. 육내입처. 또 바깥에 세상이 있어라는 허망한 의식이 육외입처라 그래요. 근데 입처라는 말이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의식. 허망한 착각. 여기 여섯 개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냄새 맡는 내가 있고, 맛보는 내가 있고, 감촉하는 내가 있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 그걸 육내입처. 바깥엔 세상이 있어.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 냄새 맡아지는 세상, 감촉 느껴지는 세상, 생각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어라고 느끼는 허망한 착각을 육외입처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십이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공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내입처에서 외입처를 접촉하고 나서 뭔가 진짜 있다고 착각하는 의식. 여기 죽비가 있네. 죽비는 길고, 대나무처럼 생겼고, F형지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아는 의식, 그걸 이제 육식이라 그래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사이에 있는 육식. 근데 반야심경에서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행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 말이 그런 게다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허망한 의식. 허망한 망상, 분별망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분별이, 그게 바로 대표적인 분별심이에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나다라는 어떤 신앙, 절대적인 어떤 내가 한 번도 포기해보지 못했던 의식, 그 허망한 의식을 쥐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를 깨달으셨냐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생사를 해탈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 죽었잖아, 우리랑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해탈했다 이럽니다. 반열반, 부처님의 열반을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 이거는 아 부처님이니까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났구나. 왜 죽은 게 죽은 게 아니냐면, 몸이 나면, 몸이 죽을 때 나도 죽잖아요. 근데 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몸이 내가 아니고 오온이 개공이라 그러잖아요. 오온 무아라 그러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 오온은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오온으로서의 몸과 마음은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오온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 이 몸뚱이가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몸이 난 줄 아는 그놈, 선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들을 줄 아는 이놈, 이거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뭐 뇌가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뇌가 하는 기능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근이 아니니까, 오근 십이척 아니니까, 그 너머에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노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법계 전체 편만에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동시에 전부다. 전부로서 하나다, 하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무아 공이라고 하고, 전체가 통틀어 하나, 이 자리는 하나의 부처다라고 해서 일불승,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한마음, 불이중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법신불, 자성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 자성불, 이 하나의 이 법신편만한 우주법계 전체가 삶이고, 전체가 주인공이고, 전체가 나의 진면목이고, 이 동서남북이 그냥 이 우주법계 전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삶 전체가, 그게 바로 진짜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 몸이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고, 우리 영가 천도제를 할 때, 천도제 할 때 49제 이제 관음시식을 할 때 보면요, 이제 천도제 의식을 하잖아요. 관음시식의 내용을 제가 일부러 한글로 풀어서 다 하고 있는데, 언뜻 우리가 느끼기에 관음시식, 천도제 의식은 주로 한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 의식은 뭐 사람들 생각에는 천도제니까 이거를 천도제는 되게 불교의 어떤 좀 뭐 좀 기복적인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천도제 의식은 되게 좀 기복적인 얘기가 아닐까?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한글로 풀어서 시식을 하는데, 그 한글 내용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글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놀라운 선법문이에요. 기복적인 요소가 1도 없어요. 자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성을 깨달으면 지금 죽었다고 착각하는 그 업식의 의식, 허망한 의식, 몸은 죽었지만 아직 미진하게 남아서 내가 진짜 죽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허망한 영가님의 허망한 착각의 의식,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 당신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법문해주는 내용입니다. 죽을 수 없다. 불생불멸. 우리는 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 몸은 나고 죽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 너머에 참된 진실의 본래 면목이 당신의 진 면목입니다. 당신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생법인,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죽는 바가 없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면, 깨닫게 해줌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티벳 사자의 서 같은 데도 보면 77제 7번 제사를 지냄으로써 계속해서 이 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본래 나고 죽음이 따로 없다, 생사가 이려하다, 지옥이라는 것 없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삶의 진실은 완전한 극락 세계밖에 없다, 완전한 참된 즐거움, 참된 진실, 이 법밖에 없다, 이 세상 온 우주는 법밖에 없어요. 지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유일하게 생각 속에서만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망상 속에서만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옛날 유교적인 발상에서 배우듯이 무시무시하고 사카슨 무섭게 생긴 염라대왕이 뭐, 누구예요? 저기 저 저승사자가 와서 막 가기 싫은데 막 화를 내면서 막 끌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불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 웰 다잉 이러면서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혹은 그 죽음 이후를 죽어보고서 다시 돌아온 이런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런 학자들이 낸 책들이나 발표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되게 무섭게 생각했는데 실제 임사체험을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놀라운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 이렇게 완전한 뭔가 이게 고향 어머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아름다움인지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거에 불과해요. 죽음은 죽고 나면 심판받는다. 죽고 나면 지옥 간다.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받아서 내가 지옥 가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떠는. 이건 옛날 사람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옛날에 뭐 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착하게 생활해야만 죽고 나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본래 생사가 따로 없습니다. 생사가 이려하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바가 없어요. 그큰 스님들 이렇게 뭐그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좌탈임망을 한다. 그냥 앉아서 좌선하다가 바로 열반에 드신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나고 죽는 거에 대한 이게 전혀 두려움으로서 죽는 게 아닌 것이죠. 큰 스님들은 이거는 전혀 죽이 두려움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당신 안목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승조 스님 같은 분은 임금이 워낙 뛰어난 스님이다 보니까 워낙 뛰어난 인재다 보니까 내 밑에 내 신하가 되라. 내가 아주 대단한 대우를 해주겠다. 나에게 와서 내 신하가 되라. 몇 번을 요청했는데 스님이 거절을 하니까 너 그럼 죽이겠다 내가. 감옥에 가두고 널 목을 잘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죽이라고 하면서 내 목에 칼이 내 목을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마치 칼이 봄바람을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가 깨달은 법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하고 죽기 직전에 글을 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승주의 조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장 내일모레 죽을 건데 이게 생사가 이려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일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 불법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실질적으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생사 이려한 이 자리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요. 늘 사실은 매 순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체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참, 뭐랄까, 이 49제의 의식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불생불멸의 깨우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사방찬이라고 해서 천수경에서도 동서남북 사방을 찬탄하면서 사방을 청정하게 갖고요. 보통 불교에서는 심청정, 세심, 이런, 마음을 청정히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닦잖아요. 마음 공부. 그래서 마음을 닦아요. 근데 불교는 마음을 닦는 불교인데 뭘 닦느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닦아요. 청정이에요. 왜? 동서남북 사방이 바로 내 마음이니까. 그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불, 무량한 광명, 공간이 전부 다 부처고, 무량수불, 무량한 수명,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부처다. 그러니 이 사방찬은 동서남북을 닦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을 닦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서남북 세상의 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방을 깨끗이 할때 이제 어떤 상징을 쓰느냐 하면 물을 뿌립니다. 동쪽에 물을 뿌리고 서쪽에 물을 뿌리고 남쪽에 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지저분해졌을 때 때가 뭐 생기고 몸이 지저분해지면 물로 씻어내잖아요.
물로 이렇게 때를 씻어내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번뇌로 오염된, 우리는 물로 몸을 씻는 건 잘하잖아요. 몸에서 냄새 나면 몸을 씻잖아요. 몸은 매일 씻으면서 마음은 안 씻는단 말이에요. 마음은 몸이 오염되면 바로바로 씻는데 손만 조금 오염돼도 바로바로 씻잖아요. 근데 마음은 매일 오염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오염될 뿐 아니라 뇌과학에서는 하루에 6만 개 이상이 오염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씻을 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음도 물로 씻듯이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물을 뿌리면서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예를 들면 관정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그게 어느 전통에서든 물이라는 것은 어떤 청정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또 불교에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이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불교는 이처럼 이제 다른 종교를 싸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전통을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돌려서 우리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이제 그런 종교가 있던 거죠.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서쪽을 향해 예배하고, 남쪽을 향해 예배하고, 북쪽을 향해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배하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불교로 종교를 바꿔가지고 불교 스님이 됐는데도 아직 동서남북을 향해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 제가 이게 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예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예배하는 것은 좋으나 그냥 방위만 보고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처님 이제 방편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느라고 방편을 씁니다. 그냥 동서남북을 향해 예배하기보다도 예를 들어 이렇게 방편을 씁니다. 동쪽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동쪽을 향해 예배를 하거라. 서쪽은 내 아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매일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절하듯이 아내에게 절을 해라. 남쪽, 서쪽을 보면서, 또 남쪽을 보면서는 자신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도와준 많은 스승님들께 절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라. 또 북쪽은 내 인연 맺은 많은 친척들이라 생각하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해라. 그리고 아래로는 내 밑에 이제 그 인도는 사선 계급이 있으니까 나보다 낮은 계급들 혹은 뭐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라. 그리고 또 북쪽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는 출가 사문, 출가 수행자를 향해서 내가 또 부처님과 출가 수행자를 향해서 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육방에 예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동서남북 혹은 상하를 어떤 예배하고 공경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종교에서 좀 채택을 해서 불교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온 우주법계 전체에 다 부모님, 친지, 자식, 형제, 아랫사람, 윗사람 할 것이 전부 다 부처님 아닌 분이 없다. 그야말로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예배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동서남북에 온전히,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동서남북이 그대로 나 자신이다. 이게 호공이, 삶이 그대로 부처고 호공이 그대로, 온 우주 전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근기가 안 되는 제가자들은 모르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부모님, 서쪽에는 아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다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공경해라 하는 어떤 이런 전통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일세 동방 결 도량해서 첫 번째로 쇠는 이제 물뿌리를 샌다, 쇠예요. 씻을 쇠 이래가지고 물 뿌려서 이제 첫 번째로 물을 동쪽으로 물을 뿌려서 결 도량, 도량을 결은 깨끗이 한다, 청정히 한다, 이런 결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물을 뿌려서 도량을 청정히 한다. 동쪽 전체를, 물 뿌려서 동쪽 전체를 깨끗이 한다. 이게 도량이라는 게, 우리 절을 도량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을 도량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또 청정히 하고, 또 이세 남방 득 청량. 두 번째로 남쪽으로 물을 뿌려서 청량한 마음을 얻는다. 청량한 마음을 얻고, 세 번째로 서방, 삼세 서방 구정토. 세 번째로 서방에 물을 뿌려서 정토를 이룬다.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땅을 이루고, 네 번째 사세 북방 영안강. 네 번째로 북방에 물을 뿌려서 세세생생 편안한 안강.
편안함과 어떤 강령함 이런 것들을 이룬다. 이런 어떤 뜻으로서 불교에는 이제 동서남북에 다 정토 세계가 있다 그러죠. 뭐 동쪽은 아촉불의 묘희 정토가 있다. 또 남쪽은 보생불의 환희 정토가 있다.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있고 또 북방에는 미묘생불의 연화장 영화나 장엄 정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어디든 정토가 있다. 우리 저 시달림 가거나 이러면은 항상 이제 저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는데 아미타경을 독송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극락 정토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영가님이 열반하시면 생사 이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런 서방 정토 극락 세계 나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도 있고 서방 남방 북방에도 있는데 동방에 하나가 있고 서방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동방에만 해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세계가 있다. 서방에도 남방 북방에도 즉 동서남북 어디든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사실은 생사리를 깨닫기만 하면 곧장 이 자리가 완전한 불국토라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겠어요? 영이 철수 모두가 다 부처니까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니까 그래서 불교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는 이유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다라는 그런 어떤 참된 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도량찬이라고 해서 또 사방찬에 이어서 도량을 찬탄하는 이제 개송입니다. 유마경에 보면 그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도량찬은 우리가 도량하면 이제 사찰 절을 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직심이 곧 도량이다 유마경이 즉 직심이 뭐냐면 육조단경에도 이제 직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심이 뭐냐면 직은 곧을 직자예요. 곧장 하는 직자예요. 즉 곧장 그 마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본래 이 마음밖에 없어요. 곧장 그 마음.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곧장 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색안경을 껴서 분별의 필터를 껴서 분별의 색안경을 껴서 그 마음의 본성을 곧장 보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분별심으로 걸러서 보는데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곧장 보지 못하고 이렇게 둘러둘러 외둘러서 내 분별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왜곡된 눈으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옳게 보거나 틀리게 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틀린 것도 없습니다. 불교는 옳은 것 중에 제일 옳은 걸 얘기하는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불교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불교의 종교는 그래도 옳은 거잖아요. 불교 교리는 그래도 옳은 거잖아요. 불교 교리는 내 종교가 옳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 속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가르침이 불교 교리입니다. 불교 교리를 뜯어보면 그러한 실체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고 무아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상 항상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연기법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진 연기법일 뿐이야. 연기적으로 있는 건 진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기법은 공하다 텅 비었다 무주상 그러니까 어디 진짜 있는 게 아닌 어디도 없으니까 무주상 어디도 머무를 바가 없고 어디도 집착할 바가 없으니까 무집착 뭐 하나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소득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진공묘유 묘한 하나가 있다. 근데 그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있다고 하는 거 불교에서 열반 해탈 본래 면목 주인공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전체로서의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전체로서 하나. 근데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하나를 하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예요. 온통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를 가리킬 수 없잖아요.
이거를 가리킬 수 있으려면, 아, 이 죽비라는 게 있어. 이렇게 죽비를 가리키려면 죽비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리키는 내가 있고,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지 이 하나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가리켜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확인하고,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봐요? 눈은 눈을 볼 수 없잖아요. 왜? 눈과 눈은 하나이기 때문에, 눈이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눈을 볼 수 없어요. 왜? 눈과 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은, 눈이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눈이 눈을 볼 때, 이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눈이 눈을,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없으니까, 대상화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그냥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것 뿐이지,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것 뿐이지, 견성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를 확인하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게 대상화되는 뭔가가 아니니까. 그러니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전체니까. 그래서 이 법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면서 동시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분별심은 항상 둘로 나눠야지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비교해야지만 이게 저울질에서 큰지 작은지 만진지 틀린지 얘기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법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그 가운데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전체로서의 참 굳이 표현한다면 전체로서의 하나의 자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인 그 하나임의 자리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있어요. 그게 진짜 납니다. 그건 괴로울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죽고 살 수가 없어요.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극락이라 그래. 극락. 지극히 즐거운 자리다. 이 지극히 즐거운 건 내가 좋은 일 생겨서 기쁜 이 정도의 유치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극이라는 거는 이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소리예요. 좋았다 나빴다는 좋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늘 기쁨. 그게 극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으면,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이 법의 특징을 상나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법이야말로 항상한 것이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이겨야말로 진정한 참나다. 이게 열반이고 참나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청정한, 진짜 깨끗하고 청정한 것. 그래서 극락국토. 청정국토가 바로 이것이 이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바로 도량이고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도량입니다. 그래서 도량을 찬탄하고 도량을 청정히 하죠. 도량 청정 무하예. 도량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나니. 도량은 나라는 도량,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라는 이 도량은 언제나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 청정해서 티끌이 없습니다. 하예. 이 티끌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티끌 하자. 더러울 예자거든요. 티끌과 더러움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 도량에는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이 자리, 이 도량은 도량이 본래 청정해서 무하의 때가 붙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도량이 청정해져서 티끌이 다 사라지고 도량이 청정해지게 되면 삼보 철령 강차지, 삼보와 철령이 하강하신다. 이 도량에 놔두신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삼보 철령이라는 것은 불법승 삼보님과 하늘세계, 용, 이 철령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신들도 내려오고 뭐 용도 내려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위대한 모든 일체 모든 존재,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는 일체 모든 존재, 좋은 모든 것들, 좋은 모든 분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불법승 삼보님이 이 도량에 탁 강림하실 뿐 아니라 천상세계 일체 모든 신들, 용, 야차, 간달바, 아수라, 뭐 호법선신들을 비롯해 우리 요 신중단에 있는 일체 모든 선신들, 좋다고 느끼는 막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딱 드러나 있다. 왜? 그게 바로 나니까. 그게 바로 나와 둘이 아니니까. 삼부님과 부처님, 불보살님과 철룡, 야차, 신중님들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만 청정하면 곧장 이 자리에 삼보가 드러나고 일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자리에 강림하신다. 아금지 송묘진원. 내가 지금 지송한다. 묘한 진원을 지송하니. 여기서 진원은 이제 신묘장구 대달안이겠죠. 신묘장구 대달안이라는 묘한 진원을 내가 독송하니
원사자비 밀가호. 원컨대 사는 이제 줄사자예요. 준다. 자비로서 밀가호를 주십시오. 이제 자비로서 밀가호를, 비밀스러운 가호를 나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천수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신묘장구 대단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본래 마음이 청정하지만 나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잊고 이 중생심의 분별 망상에 시달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정히 해야 되는데 이 번뇌 망상을 깨끗이 해야만, 청정히 해야만, 이 동서남북을 청정히 하듯이, 도량을 청정히 하듯이 내 마음을 청정히 해야만 삼보천령이 강차지를 하는데, 내 안에 부처가 딱 드러나는데, 견성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옛날 사람들, 이 중생들에게 방편을 써서 알려줘야지 이 법을 바로 드러내면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방편을, 뭐 이렇게 손에 딱 쥘 수 있는 방편을 지어줘야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열심히 열심히 독성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방편을 일러줍니다. 어떤 방편이냐? 생각을 쉬는 게 관건이다. 이거잖아요. 사실 분별망상을 쉬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단 한 순간도 분별망상을 쉬지를 못하잖아요. 생각을 쉬어, 생각을 쉬어. 아무리 해도 생각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성하라고 하면서 이거 생각으로 독성하지 마라. 해석하고 판단할 게 없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소리파장으로서, 소리파동으로서 그냥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 이제 그냥 외우면서 그 순간 내가 외고 있는 그 소리와 하나가 되고 읽고 있는, 독성하고 있는 그 순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그냥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래 되면 지관, 번뇌망상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다란을 독성하는 순간, 다란을 독성하는 동안 번뇌망상이 쉬어지고 멈춰지고 그러므로써 번뇌망상, 다란이를 독성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온전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다는 게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려 할 때 사실은 이 소리가 저절로 들리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봐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관입니다. 대비주를 독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하면서 대비주를 독성해야 된다. 이러니까 내가 대비주 독성하는 이 소리를 관한다. 소리를 딱 대상화시켜서 내가 이 소리를 관한다 이러면서 나무라다 나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소리, 내가 독성하는 이 일어남, 나무라다 나다라야 막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막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막 한번 시작만 해놨다 하면 막 나오잖아요.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나무라 할 때 나 했는데 그 다음에 뭐더라? 그 다음에 뭐지? 맞아. 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라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잠깐 쉬어야 돼. 이때 좀 짧게 쉬어야 돼. 이거 계산하고 하나요? 그냥 저절로 막 나와요, 그냥. 근데 희한하게 저절로 막 나오는데도 모든 사람이 그 리듬이 똑같아요.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과 내가 이 관한다라는 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완전 다란이와 내가 딱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대상화시키지 않고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란이를 독성하다가 문득 독성하는 이게 나구나, 이게 진정한 본래 면목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다란이를 방편으로서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란이 대비주를 이런 묘진언을 내가 지금 독성하니 원컨대 이런 비밀스러운 자비로운 어떤 비밀스러운 가호를 주소서 하는 어떤 이런 발언이죠. 밀가호라는 말이 가호는 가피라 해서 우리가 가피, 은총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가피는요, 부처님의 가피는 완벽하게 매 순간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가피를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본래 부처고 내 삶이 본래 부처고 지금 이대로 완전히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가호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호라고 생각 안 해요. 가피라고 생각 안 해요.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한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시지? 오히려 이렇게 착각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그게 갚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옛날에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직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직장이 내 천직이었을 수 있겠죠. 그 직장에서 엄청 처음 가자마자 그 직장에서 아주 못된 상사를 만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일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힘들게 막 제대로 공부를 배우는 바람에 나중에는 퇴사해서 어느 회사를 가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 그 사람이 나를 그때는 나를 괴롭힌 줄 알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지만 별로 안 좋은 대학을 갔다. 그래서 서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B라는 대학에서 그 아이의 완전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전환이 되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이럴 수 있죠. 저도 뭐 일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인생 최고의 실패, 대학교 때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못 간 최고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 최고의 실패라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그 최고의 실패 때문에 제가 그 대학 그 과 안 갈 바에는 차라리 저는 동대 불교학과 가겠습니다. 그래서 불교학과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어요. 최고의 실패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송강호가 뭐죠 그 영화? 기생충에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듯이 이 법신 부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왜 대학을 떨어졌겠어요? 법신 부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불교 출가해서 스님 돼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자칫 뭘 모르니까 지가 저 대학 저 과를 가려고 그 과를 가서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저렇게 길을 쓰는데 저게 지 길이 아닌데 하고 지가 모르고 그걸 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본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닌 줄도 모르고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방편이지만 부처님이 이제 막 그 삼시전에서 봄, 가을, 겨울 공전에서 여인들과 막 재밌게 놀고 막 환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렇게 즐기고 있다 보니까 선신들이 자기네들끼리 그걸 보면서 대화를 나눠요. 야야 큰일 났다 저 부처님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저 친구가 저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3개의 자부 4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이 되셔야 될 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야, 이거 어떡하나 약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 다 알아서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속삭이는 대화가 나와요. 이제 그런 방편이죠. 그처럼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언제는 실패했고 언제는 성공했어 이렇게 우리는 취사간택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성공적이에요. 삶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돌아봐서 나중에 그 뜻을 알 뿐이지 혹은 살아있으면서도 계속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편을 쓰죠. 죽고 나서 염라당 앞에 가면 저 무슨 이 구슬에다가 이 구슬 뭐라 했더라? 아, 업경대에서 업을 쫙 비춰준다. 그때 가면 다 깨닫게 된다. 아 이게 다 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언제나 가피밖에 없습니다. 삶은 삶 자체가 가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기를 못 마셔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가피라고 생각 못하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좀 더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짜잘한 괴로움 가지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완전한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내 생각, 번뇌, 망상만 내려놓으면 가피를 내려주고 있어요. 매 순간 가피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걸 밀가호라랍니다. 가호는 비밀스럽게 언제나 가호가 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를 뿐이에요. 시크릿이죠. 이게 가호인지도 모르고 가피인지도 모르고 이 가피에서 벗어나라고만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밀가호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밝게 깨달은 지혜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아 이게 완벽한 가호구나, 완벽한 가피구나, 완벽한 부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이대로라는 삶 자체를 완전히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게 돼요. 좋다고 생각해서 집착하지도 않고요. 싫다고 생각해서 버리지도 않아요. 이대로가 전부고 이대로가 완벽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는 말을 써요. 법신 부처님은 수용신이다, 자수용신. 스스로 있는 그대로 삶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엊그제 숭산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해탈 열반, 이걸 수용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탈과 부처는 수용이다, 이렇게. 그 뒤에 뭘 붙이셨더라? 뭐 해탈신, 열반신, 뭐 수용신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 숭산 스님도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부처와 열반이라는 건 곧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있는 그대로가,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부처라는, 완전한 하다라는 그 자각이 있게 되면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승조 스님이 내 앞에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조차 하나 괴로운 마음 없이 온전히 수용하는 것처럼, 수용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된 법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편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참 방편이 다양하게 한 것이 너무 신비롭죠. 정말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편을,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편을 썼느냐 하면 중생들의 분별이 하도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방편에서 딱 깨지고 어떤 사람은 저 방편에서 딱 깨어나고 이러니까 무수한 방편들을 쓰는 겁니다. 왜? 무수한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84,000 대장경은 딱 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하고 있는 이 자비 방편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이 자비 방편을 그냥 흡수하기만 하면 돼요. 흡수함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서 가벼워지고 깨어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게 고행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은 깨닫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닫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뭐 긴지 아닌지 뭐 검증할 수 없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영상 올라가고 있는 그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벼워졌거나 또 저한테 와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문득 한순간 그냥 확 가벼워지는, 우리가 흡사 이렇게 도노라는 표현을 쓰듯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의 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사라질 수가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수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수행을 하다가 결국 이 자리를 만나서 또 금방 깨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불교 비읍자도 몰랐어요. 근데 한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법문 듣다가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시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크든 작든 어떤 하나의 전환의 순간들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부는요 더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급속도라고 해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급속도지, 이 보임이라는 거는, 이 공부라는 것은요 견성한 이후에 보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견성한 이후에 보임은 애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애가 성인이 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한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멀쩡한 성인이 되려면 갓난 애기가. 근데 견성을 한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제 불교 입문한 거예요. 갓난 애기처럼 인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법이 뭔지에 대한 요만큼 눈 떠서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거예요. 견성을 해도. 그러나 내면은 너무나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삶을 살기만 해도, 법문을 꾸준히 듣고 이 법 있는 곳에 기회를 기울이면서 꾸준히 살기만 해도 안목이 달라져요. 1년, 2년, 3년 눈부시게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이게 뭐 교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도 사람 애가 커가듯이 한 20년 이상 그래도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 좀, 야 정말 자신감이 있다 할 정도로 공부가 돼갈 테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한 번씩 드린 이유는 진짜 내 문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생사해탈 하고 죽겠다. 하고 죽어야지요. 안 그러면 죽고 나서, 그래서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죽거나 지옥 갈지 어떻게 하느냐, 또 인간 태어날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인연을, 이 시절 인연을 귀하다고 여기고 이 공부를 내가 이 자리에서 끝장내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천년에 또다시 이 공부를 해 가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발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